밖에서 일할 필요가 없는 데 비해 원래 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괜찮은 부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40만 원 정도로 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50대 여성이 취득하기 좋은 자격증 TOP4를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걱정마음빠 둘째 아들입니다. 최근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꿈처럼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엄빠님들은 인생 2막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경제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는 이렇게 인생 2막을 맞이하는 엄빠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해보고 경제적인 부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망 자격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50대 여성이 취득하기 좋은 자격증 TOP4를 준비했으니 놓치시는 일 없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남편분들께서도 잘 시청하셨다가 아내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100세 시대. 아마 심심치 않게 100세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재 40대의 경우 이미 80세는 가뿐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의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현재 50대이신 분들도 문제없이 80세 이상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요. 오래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입이 괜찮게 유지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이른 퇴직을 하신다거나 수입이 넉넉치 못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50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기도 그리 어렵지 않고 수입도 괜찮은 자격증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자격증은 바로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정보포털인 큐넷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시험 현황을 담은 2022년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를 발간했는데요. 이 중 21년에 5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많이 딴 자격증은 바로 한식조리 기능사였습니다. 5위를 차지한 양식조리 기능사와 같이 살림 경험을 바탕으로 요리에 자신이 있는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이었습니다. 자격증을 따게 되면 쉽게는 일반 음식점부터 학원, 회사의 급식회사에서 조리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합격률이 약 30% 정도로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급여는 2,2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아주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요리 실력이 출중하시거나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자격증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소시적에 조금 공부해보셨다, 녹슬긴 했어도 나는 공부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혹은 행정이나 법률 쪽을 전공하셨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개업도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관련 회사에서 취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중년 여성분들께서 부동산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었습니다. 이미 사회 경험도 충분하시고 하니 개업을 해서 잘 운영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취업해서 어느 정도 성과만 내실 수 있다면 정년에 상관없이 오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취득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법을 잘 알아야 하다 보니 공부량도 많고 법률 용어가 생소해서 다소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이 1년에 1회밖에 없어서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따기만 한다면 성공의 열매는 달콤하지 않을까 싶네요. 세 번째로는 주변에 많이들 하시죠?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미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구가 무려 1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비경력자 기준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고 필기시험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의 난이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아서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까지의 합격률은 무려 86.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이 고되고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거의 최저시급 수준으로 급여가 적은 것이 단점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직종으로 젊은 세대와의 일자리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업률은 좋은 편입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평균 수강생 나이는
50세를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안에 65세 이상의 고령의 배우자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일할 필요가 없는 데 비해 원래 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괜찮은 부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40만 원 정도로 약간의 부수입만으로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장례지도사입니다. 상갓집에 가면 상조회사에서 나오신 분들 종종 보셨죠?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장례지도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장례식장이나 병원 등에 취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마찬가지로 젊은 층이 꺼리는 직업으로 젊은 세대와의 경쟁이 적은 편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남자 장례지도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 능력이 더 높다고 알려진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유가족과의 상담 업무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고인의 장례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하는 만큼 적성에 맞지 않으면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잘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는 상조회사가 장례식장이나 병원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근무 강도가 높은 편이고 아무래도 장례를 진행하는 직종인 만큼 늦은 시각까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취득하면 도움되는 자격증 탑4를 살펴봤는데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엄빠님들께서 이미 자격증이 있거나 취득할 예정이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 무엇인지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본인 자랑도 해보시고요.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엄빠님들이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하나 소홀한 것 있을까봐 걱정 많이 하시고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에는 소홀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좌절하시기보다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자격증을 중심으로 조금 노력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 2막을 활기차고 여유있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희 채널에 도움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